다른 건못 맞춰봐도 이거 하나는 명확하게 하세요. 일단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변 사람 아무리 뜯어말라도 전 사무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지? 이게 만드는 게 힘들면은 안 만들고 좀 뭐가 많나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난 무조건 만들 거야. 예,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형들 만든 사람들 형들 따라가가지고 막그 형들이 많이 도와줬죠. 제가 뭐라고 그걸 알겠어? 사기지. 20대 때 그런 걸 한다? 사기죠. 마치 골든 스푼을 입에 물고 나온 거지. 부모님이 돈 많은 것처럼 사기고 다그 과정이 있죠. 저도 그래서 형들 엄청 따라 다니고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일단은 다 질러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해보기 전까지는 진짜 되게 무섭거든. 전 항상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는 것처럼 저도 많이 적용하는데 코끼리가 툭 치면은 그 코끼리를 포박하고 있는 쇠사슬이 풀리는데 그걸 안 치는 거야. 물어보잖아요. 오, 저큰 코끼리를 저 연약한 쇠사슬로 버티는 게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거기 묶여 있어갖고 끝낼 생각을 안 한다고. 이런 게 되게 많다니까요. 왜 20대 때 사무실 내면 안 되는데? 왜 20대 때부터 강연하고 책 쓰게 하는 게왜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자서전적 스킬도 있고 그냥 시집도 있잖아요. 컴퓨테이션을 시집 쓰면 되지 뭐. 왜안 돼?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그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기존 세대들, 그 스트럭처에서 나온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라인이고 구조적인 것들이고 그걸 깨부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합니다. 걔가 뭔데 날 거번해. 나를 컨트롤해.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하고 가야지.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면 그건 하죠. 근데 적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 내가 저때 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거 올라가면 그때 코딩 공부할게. 이런 사람들 지금 항상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미 인생 2회차 같아. 얘기하는 거 보면 이미 이거 하면 다 이미 해봤어.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이미 해봤던 거야, 그 사람들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과거와 미래와 현재는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저는 이제 이건 약간 오프 더 레코드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뭐 결혼에 실패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약간 트리키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대충 실패한 사람들 이렇게 한달두달 만나보잖아.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다. 네, 물론 약간 너무 뻔하게 이제 본다고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보면은 사람이 스타일대로 나오는 거야. 그 스타일을 엔지니어링해야지 그 문제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나에 대한 문제인 거야. 예. 저도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20대 때, 30대 때 나와 지금의 나는 되게 달라요. 예. 다른 사람이 어떤 의미로 보면. 왜냐면 20대 때그 결로 살면은 나오지 못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똑같은 실험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는 죽었다 깨달아 안 나온다고. 내가 배 열매를 심었으면 배나무가 열리는 거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최대한 카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결과적 측면으로, 내용적 측면으로.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게으름, 병신 같은 멍청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지금도 있어요, 여전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제가 알아요. 얼만큼 제가 답답하고 멍청한 거 아둔한지. 근데 계속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보고 엔지니어링을 하고 하는 거지. 하고 싶으면 하세요. 예. 네.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팅 한번 가보고 제가 그때도 이제 스타트업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현대건설에서 일을 받아서 했어요. 현대건설 엄청 큰 회사죠. 근데 저희가 그 3D 뭐 납품을 안 하면 발표가 안 되거든요. 발표가 안 되면 생각해보세요. 뭐 도미노로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그때 형들이랑 모여서 이제 사무실 이렇게 막 회의를 하는 거야. 사장님이랑 같이. 그때 아까 얘기한 그 20대 때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그 똘끼를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했죠. 형도 너무 일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을 받아서 원하는 거 하고 납품한 다음에 돈 받읍시다. 끝! 이랬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고. 일 받고 납품하고 끝! 돈 받고. 이거 했고 제가 2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압박감 때문에. 사장님도 잠을 못 자요. 계속 야, 남들 어디까지 진행했냐? 일단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오는 거야. 이렇게 먹을 거 사갖고 이렇게 새벽 2시에 막 이렇게 눈치 보는 거지. 먹을 거 2시에 막 아이스크림이랑 뭐 이렇게 삼각김밥 사가지고 사무실에 이렇게 오피스텔 와요. 그럼 우리 이제 잠옷 입고 막 작업하고 이러거든. 오피스텔에서 작업해가지고. 그럼 나는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야.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와 이러면서 막 담배 피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때마다 생각하지. 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작업하고 렌더링 걸고 납품하고 돈 받자 끝. 근데 제가 이 2주 동안에 머리를 쥐뜯으면서 되게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인생에서. 이런 똘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으면 일단 벌렸어요, 일을. 내가 나를 알아서 일단 벌려놔.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거기 안에서 수습하고. 약간 이런 느낌. 약간 rapid prototyping 하는 느낌. 네. 어떤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전 준비된 상태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워낙 스타트 지점이 흙수저 중에 히읗이어가지고 못 따라간단 말이야. 재능적으로도 못 따라가고, 커리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못 따라간단 말이야. 저는 약간 그래서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게 그거였어요. 남들보다? 남들이 생각할 때 난 이미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항상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였어요. 아는 것과, 뻔한 얘기인데,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것. 할 줄 아는 것과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건 이미 한번 해봤던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갭들이 되게 많아요. 각각의 갭들마다 볼 수 있는 평가가 다 달라, 기준. 근데 이거 한번 내가 해봤어. 근데는 진짜 더 많은 언더스탠딩이 찾아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미팅도 들어가보고. 제가 그때도 기억나는 게, 제가 포스코에서 엄청 그 KPF랑 제가 28살 때인가? 그때 이제 저보다 막 10살 많은 팀장님들 이끌고 제가 이제 저 실장이어서 막 그 KPF 그 송도 거기 또 들어가서 포스코 임원진 사장단 앞에서도 프레젠테이션도 해보고 엄청 떨리죠. 장난 아니지. 그런 경험도 해보고. 시드니 가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서바이벌 킷이라고 해서 새로운 도시에 가면 살아남는 방법이 있거든. 막 학생 공고 과외 같은 것도 내고,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된 거 일단 한국으로도 보내고, 그리고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리서치해가지고 레즈메 보내고. 레즈메 하나 찾아가요, 저는. 야, 디렉터가 어딨어? 난 이메일 보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좀 안 좋게 볼 수 있겠지만, 미국 영어를 모국으로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되게 잘 통하거든요. 저 MIT도 그렇게 했었어요. 찾아갔어. 왜 답 잘 안 주냐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봐. 그래서 했어요. 하니까, 그래? 너 언제까지 한국, 여기 미국에 있니? 해서, 요번 주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래? 그럼 그때까지 와서 일해. 해서, 일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이제 이메일 와 있더라고. 네가 너 연구원을 쓰려고 어드미션 보낼게. 와,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안 하면 없던 것들이 있어요. 안 하면. 네. 그래서 해봐라. 책 써보고, 뭐 강의도 해보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요. 사람들도 모아보고. 거기서 반드시 실패를 해봐야 돼. 반드시 실패를 해보고, 실패에 유연해지고, 나를 알고, 그런 실패들이 쌓여야 됩니다. 무조건. 네. 제가 좀 딴 얘기인데, 애들 교육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의 교육에 많은, 관심이 많은 저의 시범 대상들이에요. ARCDT도 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은 우리 조카, 우리 사랑하는 하민이의 하람이, 이 두 조카 중에 이제 하민이 조카 그 꼬맹이 남자애가 미국에 비행기 타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11살짜리. 안 온다는 거, 안 온다는 거 내가 꼬셨지.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살면서 저는 얘를 가지고 뭘 테스트를 했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실패를 되게 많이 유도했어요. 제가 일부. 논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자마자 같이 룰을 정했지. 삼촌 회사 출근하고 일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이거 해서 이거 하기로 하자. 이렇게 그래서 걔는 지할 거 하고, 어쨌든 그 에이전 베이스 형식으로 각각의 그 롤 모델, 각각의 에이전트들에게 행동 양식들을 주는 거지. 예. 네. 그 저는 제 거 하고, 중간 중간에 평가해서 제대로 했으면은 어워드, 못했으면 페널티 이렇게 주면서 하면서. 문제는 뭐였냐면은, 얘가 이거를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지를 디스커션하고 좋은 걸로 지가 결정해서 나가서 한 거는 가는 거. 한 번은, 너가 유튜브를 1시간 보고 싶으면 1시간 코딩 공부를 해라, 이게 전제였거든요. 근데 얘가 코딩 공부 30분밖에 안 한 다음에 3시간을 유튜브 보는 거예요. 책상을 이렇게 돌렸지. 하민아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는 거야 얘가. 울 때 계속 기다렸지. 계속 기다렸지. 아, 웃지 마, 괜찮아. 왜 울었어? 왜 우는 건지도 물어봤지. 자기는 이제 혼나고 창피하고 이렇다고 하더라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까? 서로 다 정하는 거야, 룰들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에는 그거예요. 내가, 우리의 삶은 다 주변에서 정해줘, 누군가가. 부모님이 다 정해줘. 학교 가면 학생, 선배가 다 정해줘. 교수가 다 정해줘. 회사 가면 회사 사람들이 다 정해줘. 이거는 옳은 길, 이거는 나쁜 길. 가치 판단까지 다 해서 우리에게 줘. 이거는 잘된 거, 이건 못된 거.
왜 그들의 그 연주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되냐는 거지, 우리 인생에. 물론 고려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 잡고 내가 가는 거야. 그리고 실패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소위 미국에서 좋은 학교에서 좋게 좋은 에듀케이션 받고 자란 애들 보면은 그중에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저는 완전 쌍둥이인데, 이게 정규화된 교육 시스템에서 정규화된 것들을 최적화시켜서 잘하는 것들은 피팅이 되는데, 스스로 찾아내는 건좀 되게 약해. 저는 그 부분에 엄청 최적화돼 있거든요. 제가 원래 중학교 때 신문 배달 고구마 장사하고, 제가 원래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때 서울에 큰 이제 단지들이 만들어졌었어요. 막 이렇게 어디 무슨 단지 무슨 단지. 그때 제가 고구마 장사하고 과일 배달할 때 앞에 있는 형이 똘똘하다고, 이 자식 같이 일해서 우리 한번 그 마트 이런 거 한번 크게 한번 차려보자고. 그때 제가 그거 받았으면 아마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 대신 저는 고등학교 졸업 못 했겠죠. 엄마가 그랬죠.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저는 20대 때 엄청나게 많이 실패를 해봤어요.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실패 많이 해보고, 고생도 많이 해보고. 우리나라, 우리 시대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은 되게 무시당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예, 네. 저 그런 것도 다 경험해봤어요. 맨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칭찬받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항상 무시받잖아. 쳐맞고 계속 선생님들한테. 우리 때 체벌이 있었거든요. 한번 제가 의자에 제대로 못 앉았어. 엄마가 너왜 그러냐, 허벅지가 이렇게 계속 맞으면 이렇게 부어오르고 맞으면 거기에 터집니다, 우리 학교에서 중학교 때. 엄마가 딱 보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요즘 같았으면 바로 전화하잖아요. 우리 엄마는 막, 그러게 공부 좀 하지, 공부 좀해 남주야. 그때 이제 영어 시험을 맨날 봤거든요. 영어 그 이제 받아쓰기를 맨날 했었거든요. 저는 안 했지. 아니 왜 해야 되는지 너무 싫은 거야. 때리고 하니까 일부러 백지 읽고 꿋꿋이 다 맞았었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20대 분들이. 그 새로운 거, 그리고 안전하게 가려고 그러고. 이게 몸에 배 있어. 저도 우리 누나한테 그래요. 누나가 생각하지 말라고. 누나 솔직히 누나 아이디어 아니지 않냐고. 아줌마들끼리 해놓은 아이디어 아니냐고. 왜 그 바닥에 그렇게 그 장단에 춤을 맞추냐. 저는 그래요. 조카가, 이제 조카 너티브는 나야 또내 조카기 때문에, 내 조카한테 내 생각은 누나한테 그러지. 시키는 거 해주라고. 그리고 게임 같은 거 시켜주더라도 이거 1시간, 2시간 이런 거 하지 말고 왕깰 때까지 붙어 있으라고. 끝까지 깨라고. 그래서 그깬 과정들을 적고, 왜 여기서 실패했는지 같이 분석을 하는 거야. 전 그랬거든요. 코딩이랑 애들 수학 문제 풀때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실패하고 엔지니어링하고 개선하고 의지를 갖고 다음 스텝으로 가고, 이 루틴을 계속 돌리는 거지.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걸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은 학교 나와서 그 정규화된 거에서 조금만 컴포전이 나가면은 멘붕에 빠지는 것보다는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수 있는 좀더 중요한 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맞다는 건 아니고, 제가 뭐라고.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피드백. 지금 돌이켜보면 이거 되게 소중한 거다. 내 자식한테 하나를 줘야 된다면 무엇을 줄 거냐 했을 경우, 전 이런 멘탈리티를 주고 싶어. 돈? 있어도 없어도, 어쨌든 있어도 제대로 된 멘탈리티 아니면 그 돈이 얘를 망치는 거고, 이 멘탈리티 갖고 돈보다 더큰 것들을, 가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멘탈리티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제가 경험한 게 모든 걸다 대표하진 않지만,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날 여기까지 끌지 않았나,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영화 하나 나와도 될것 같아요. 너무 드라마틱하게 사셔가지고. 꿀통처럼 살았잖아. 하고 싶어. 아니요, 꿀통 끊어버린 게 아니라 너무 다양한 방면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영화 하나 찍어도 될것 같아요. 내가 MIT 있을 때, 스타트업 할 때, 걔네들도 한번 찍자 그랬어요. 야, 비보이 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냐. 그리고 제가 저쪽에 넷플릭스에 그 시나리오 내는 형들이 몇명 계셨는데, 이런 얘기하고, 여러, 가끔가다 이제 들으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게, 저도 이렇게 KICT라든지 NJ 채널을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마음 같았던 기대는 있지만, 그건 그 결과적 측면에서는 이게 아웃 오브 컨트롤이야. 이거는 약간 저는 신을 믿거든요. 신의 영역이야. 이게 그럴 운명이면 그렇게 되고, 그런 운명이 아니면 내가 진짜 오만 가지 노력을 해도 안될 것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항상 하얗게 태우고, 이게 결과가 진짜
정말 하얗게 태우잖아요. 그러면은 나쁜 결과도 나쁜 결과가 아니에요. 알아요. 하얗게 태워보면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선의 결과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모든 에너지를 토해서 하얗게 태웠거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나라는 캐릭터가 이 지구에 왔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너는 이런 식의 인생을 살 거야. 전 약간 되게 좀 이렇게 디터미스틱한 결과론 쪽을 많이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저거는 피하지 않기. 네. 내가 앞에 있는 것들을 잘 하다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다 그때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 피하지 않고 하는 그 멘탈리티를 지키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된 것 같고, 그 덕에 이제 여러분들도 알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가 되니까 약간 다른 전략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20대 때처럼 못해요. 난 그렇게 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차라리 약간 덜 열심히 하더라도 10년, 20년 더 그 경험치 누적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누적하는 게 좀 더 나라는 인간이 데디케이션이 클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건데, 다 운명적인 뭐가 있겠죠.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늘이 열어주시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쩌겠어요. 우리 같은 일개 인간이. 하지만 과정적으로는 진짜 하얗게 태워야 된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한 번에 그 우리 그 유학 준비할 때 SOP 쓰지 않습니까? SOP? SOP 쓰는데, 그때 이제 같이 준비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SOP를 같이 리뷰하면서 지금도 그 절규가 생각나. 정확히 12시가 데드라인이어서 우리 11시 58분 정도에 서밋 버튼을 누르기 했거든요. 근데 뭐 첩보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같이 둘이 앉아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그게 또 같이 저랑 합숙한 애가 또 결혼한 애야.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님한테 저걸 받고서 이제 둘이 합숙을 했던 거지. 한 보름인가 한 달 정도.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거. 아, 진짜 뭐가 이렇게 힘드냐. 진짜 이거 글, 그 SOP 하면은 그냥 근 천자면 천자. 예를 들면은 뭐 A4G, 뭐 이렇게 레터지 한 장 정도 돼요. 그거를 한 달 동안 보고 있으면 난 미친다니까. 근데 어쨌든 데드라인 때까지 갖고 있는 거야. 버티는 거야. 계속. 삶이 약간 그런 거 연속이었고, 집착의 연속이고, 진짜 최선을 다하고 막 그렇게 서비스로 해보면은 그 뒤에 실패가 오던, 아 진짜 나 할 만큼 했어. 아 나는 진짜 더 이상 이제 미련이 없다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 무슨 일을 하든. 군대에서도 2년 동안 원 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저 군대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 때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병장 제대하는 선임들한테 이런 거 있어요. 제대하면은 이런 거 컴퓨터. 저는 그때 코딩을 안 했고 그냥 3D 쪽 했거든요. 디자인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바람을 넣지. 병장 선임들한테. 이제 병장 선임들은 야, 저 집합에 끌려갔을 때 야 남주 어디 있어? 남주 데려오래. 그냥 이제 좀 가가지고서 이제 그 선배들, 그러니까 선임들 가르쳐주면서 내가 공부하는. 내가 앞으로 이런 거 공부하고 싶으면 이런 거 책 사갖고 와야 됩니다.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갖고 와. 그럼 나는 그걸 공부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잔머리 썼거든요. 그러면서 또 많이 맞았어. 이 새끼 또 잔머리 쓴다고 했고 선임들한테 나가서. 그때는 입영 때는 목소리 크면 크다 맞고 작으면 작다 맞아요. 내가 잘해서 나는 잘하면 안 맞을 줄 알았어. 근데 그거 아니에요.